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성경 한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제 서울역 광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 자신의 간증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봉사센터에 다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광장에서 노방전도를 그 정은숙 사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노방전도가 있었어요. 노방전도를 하다가 2017년 3월 15일 서울역 광장 천막 선교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이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고문으로 계시던 이병주 목사님을 모시고 첫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많은 내빈들을 모셨고 또 그곳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서울역에 기거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 일을 했는데, 수요일마다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초청한 목사님들이 한 40여 분이 넘더라고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근데 이 목사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그 정말 바쁜 일정인데도, 지금 계시는 강순기 연합회장이라든가, 뭐, 모든 분들을 거의 저희가 초청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핑계하지 않으셨어요. 좀 시간이 안 맞을 때는 다음 주에 하겠다든가 이렇게 미루기는 하셨어도 꼭 참여를 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고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물론 모든 활동들이 이제 멈추게 되었는데, 저희도 그 강요에 못 이겨서 한두주 정도는 쉬었어요. 두주 정도는 쉬었는데, 우리 봉사자들 모여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는 실수가 없다.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자. 그러니까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그 바닥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나누어 줘야 한다라는 그 의견에 의해서 음식 나누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못 드렸어요. 천막을 거두셨기 때문에, 거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음식 나눔을 하면은 저희가 음식을 나눌 때한 네다섯 가지를 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서 말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협박까지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이곳에서 코로나가 생긴다든가 무슨 일이 생길 때는 벌금이 있는데 벌금이 1,000만 원이다.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그래도 좋다. 우리 하겠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경찰이 하루는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도저히 말려도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방법을 한번 제시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서울역 광장은 그 코레일 측의 공유지가 아니라고 그래요. 코레일 측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계속 민원이 들어가니까 서울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그마한 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어떻겠느냐. 거기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 공원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나눠줄 때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롯데마트 안에서 포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롯데마트 안에 우리가 봉사자들이 한 20여 명이 넘게 항상 모여 있으니까 계속 거기서도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마트 측에 높은 사람이 한 번은 오셔서 아, 여기서 하시면 안 되겠다고 계속 민원이 쉴새 없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자리를 옮기셔야 될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건을 사면 3, 40만 원어치 물건을 사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사발면을 사게 되고 과일을 사게 되고 음료수를 사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우리가 그 물건을 구입해서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면은 포장을 해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소분을 하는데 소분을 해서 포장을 하는데 왜 이게 문제냐? 그러면 민원을 주신 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아, 네, 그렇지요 하고 말을 그다음부터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롯데마트 중간에서 포장을 했었는데 하루는 가보니까 롯데마트 그 중간에 다른 매대 설치를 전부 다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할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롯데마트 끝쪽으로 가면은 거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너무너무 그 공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을 볼때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계속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동행자가 항상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저희들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분께서 항상 우리들 곁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 그 함께 계셨던 그 주님께서 아, 서울역에서도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모든 봉사자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봉사를 하면서 감사드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봉사를 하는 데는 틀림없이 봉사 대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봉사 대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봉사를 해도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선을 이루는 모습을 매주 저희들이 마이크 다쳤어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우리가 봉사를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봉사 대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봉사자 중에는 우리 카톡방에 초청된 봉사자 명수가 49명입니다. 49명인데 거기에는 그 장로님들이 네분 계시고 그리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악기 대원들이 한 1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시는 분,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그 성도를 관리하시는 분, 뒷정리하시는 분, 음식 운반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전부 다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시는 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느끼는데요. 그 나중에 합류한 봉사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총무님,
우리 서울역은 정말 텃세가 없어서 참 좋습니다. 총무님은 오는 자 막지 않으시고 가는 자 붙들지 않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은 모든 분들이 오시면, 근데 오시자마자 봉사자로 합류를 시키는 게 아니라 3주나 한달 동안 계속 참여를 하시는 그 상황을 보고 봉사자로 초청을 하기 때문에 봉사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가시거나 나가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사자를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두 번째 감사드리는 것은 재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누는 음식을 보면은 메인 음식이 있습니다. 떡이나 김밥이나 주먹밥이나 이게 메인 음식 중에 한 가지인데 이 음식이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과일, 음료수, 그리고 꼭 필요한 게 거기에서는 사발면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금방 부어서 먹을 수 있는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라면을 주면 오히려 저희들한테 그 라면은 도로 줍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 없나 봐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이게 자금이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 자금은 어떻게 충당하시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 자금은 그한 달에 두 번, 두 주는 교회, 두 교회에서 메인 음식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방교회에서 거의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7년째거든요. 이 봉사가 7년째인데 처음서부터 매주가 아닌 한 달에 한번그 주먹밥을 해갖고 오세요. 주먹밥을 할때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과 전도사님,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그 주먹밥 덩이를 300덩이를 만들어서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바나나, 뭐 과일 한 종류, 음료수, 또 사발면 이렇게 구입해서 300개를 만드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또 영동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참여를 해주셨어요. 영동교회에서는 매달 한 번씩 넷째 주에 콩설기떡을 300덩이를 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두 교회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들이 1년에 한번 정도씩 그 메인 음식을 해가지고 오시는 교회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조금 대주시기도 하고, 또 정기적인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가 자금이 부족해서 못한 데거나 곤란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시대소망 371쪽에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요. 시대소망 371쪽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에게 공개될 것이다. 그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받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모든 근원이 되시는 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 내에서도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남에게 생명의 떡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참여하시는 봉사대원들이 한 30여 분 이상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여기 메인 화면에 제가 우리 봉사자들 찍은 사진들을 거기다 올렸습니다. 근데 전화를 그 연합회 그 여성협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좀 합류를, 그때 7분이 오셔서 합류를 해주셨던 때인데, 이렇게 보면은 항상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은,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그런 게 그런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직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뢰할 때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고요. 선지자와 왕 243쪽하고 또 치료봉사 50쪽에도 같은 맥락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는 저희가 한게 뭐냐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시조사에서 열었어요. 그러니까 바자회를 한다고 재림마을에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어떤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아,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좀 후원을 하려고 그런다. 농산물로 후원을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 물론이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복음화를 하자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 박스가 100박스를 하시겠다 그래요. 근데 저는 제 귀를 정말 의심했어요. 네? 네. 100박스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시면서 장로님 막 웃으시면서 아, 그럼 10박스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 하는 날, 하는 전날, 그 장로님께서 트럭에다 고구마 100박스를 싣고 저희들에게 후원해 주셔서 그 바자회가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감동스러운 그런 바자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나오는 자금이, 저희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그 자금을 세 군데다 나누어서 보냈는데, 첫 번째는 그때 파키스탄에 물난리가 많이 났기 때문에 3분의 1은 그곳에 보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옷을 그 여러 나라에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랑 나눔에 3분의 1을 줬고, 3분의 1은 저희 그 서울역 선교센터에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엔 저희가 국밥 장사, 또뭐 와플 장사, 옷 장사, 이런 거를 해서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또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나눌 때이 사람들을 침례를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음식을 나누지는 않아요. 그냥 그때 우리가 처음에 고문 목사님을 이병주 목사님이 연합회 선교회장이었기 때문에 이병주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라. 그러다 보면은 그들을 터치만 하게 돼도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충실히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그 봉사자 중에서 정말 성도 관리를 잘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밀어주고 그분이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가 요즘은 음식을 나눌 때 줄을 쫙 서시거든요. 그래서 한 200여 분이 넘게 줄을 서시고 그리고 또한 팀은 음식을 싸고 지고 짊어지고 가서 움직이지 그쪽에 공원까지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해요. 그렇게 나누고 한쪽에서는 줄을 세워서 그 음식을 나누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찬양 대원들이 찬미를 하시고 또 우리가 멘트를 하면서 그 음식을 한분한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그 모인 분 중에서 말씀을 나눠서 아, 이분한테는 말씀을 전해도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명함을 주고 교회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면은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주게 됐는데 침례를 2019년도에 14명을 줬고 20년도에는 2명, 21년도는 11명, 22년도 전반기에는 7명, 후반기에는 5명한테 침례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침례자 수가 39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2023년 전반기, 그러니까 6월 달에 우리가 침례를 주게 되는데, 교회에서, 여기에서 오신 분들을 교회로 보내서 지금 목사님과 우리 또 성도 관리하는 집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모든 들으시는 분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침례를 받고 정말 말씀 공부를 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결심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가 놀라운 거는 이렇게 침례를 39명을 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침례만 받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에 참여를 하시는데 매 안식일마다 15명 이상이 교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작년에 침례를 주고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한 분이 우리 성도 관리하시는 집사님을 툭툭 치시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봉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이거 안 받는다고. 아니,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도 여기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하고 싶다 해서 봉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 너무 그 봉투를 열어보고 너무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안 주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국에 돌아다녀 봤지만 이렇게 사랑을 나눈 곳은 내가 볼 수가 없다. 나도 참여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 감사헌금처럼 당신도 참여를 하시겠다고 이거를 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니까 봉투에는 무려 돈이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놀라서 아,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길래 교회가 너무너무 수고를 하셨으니까 교회에 감사헌금으로 50만 원을 드리고 50만 원은 우리 선교센터에서 쓰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또한번 오셔서 이분이 또한번 그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독거노인으로 계신데 정말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몸이 좋지 않아서 요즘 교회를 참여를 못 하시는데 자기가 항상 이곳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항상 음식을 받으러 맨 앞에 서셔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 왜소하고 키도 조그만 할머니신데 그분이 하루는 그 우리 휴대용 그 비닐봉지 있잖아요. 거기에다 뭐를 담아서 주시는데 봉사자가 그거를 받아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뭔지도 모르고 받아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열어보니까 5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만 원짜리 다섯 장이 들어있는데 정말 이분이 어떤 마음이었으면 당신도 힘드실 텐데 만 원짜리 다섯 장을 준비해 오셨을까? 이게 정말 너무 감동이었고 우리 봉사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전부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감사헌금이라고 해서 만 원을 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그 롯데마트에서 카트를 빌려줘서 카트에다 물건을 싣고 나가면 꼭 거기에다가 1,000원씩을 헌금이라고 내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꼭 마음속에 꼭 간직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또 말씀이 될 때마다 교회 초청받아서 갈 때마다 이 말씀은 제가 꼭 전하는데 모든 사업은 말씀에 근거를 둘때 우리들에게 은혜가 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 없이 말씀이 없는 성공은 오히려 손해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자라는 그 말씀과 그다음 세 번째 말씀은 말씀만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는 틀림없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모든 이 운영하는 이 자체를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자라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일하려고 모든 봉사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부좌 선지자 294쪽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다.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쌍한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한두 해 하고 마치는 사업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과 사귀시고 예수님과 사귀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우리 서울역 봉사대들과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역 상황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우리 밴드 초청을 이곳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와서 아, 이곳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